궁의 이게 태조 왕건의 궁의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 안대를 차고 있던 캐릭터가 있었는데 누구인가? 할머니가 뭐냐 너 누구냐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도 난 나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맞아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앞전 사연이 좀 길어가지고 이거를 1부, 2부로 나누려고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모셨어요. 아버지 사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 아버지 분이 막 빙의가 걸리시고. 아,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네.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하고 아, 아버지는 지금 있어요. 네, 살아 계시고, 아, 네. 계시고. 아, 다행이네. 네, 그러면 자, 사연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는데, 그때도 여기 인천에 살고 네, 계셨어요? 저는 인천 토박이라서, 아.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축구를 하다가, 어렸을 때 이제 공차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학교 어렸을 때는 이제 슬리퍼도 신고 축구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축구를 하던 도중에 슬리퍼가 이제 같이 축구하는 친구 슬리퍼가 날라와서 눈에 맞아가지고, 아, 본인이요? 네네. 근데 병원에 갔다가 안대를 차고 조퇴해서 집을 딱 갔어요. 우연찮게 이제 집을 딱 갔는데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택시 기사를 하고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버님이 그 시간에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인데 집에 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 집에 왜 있어? 왜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가 그제 어렸을 때 이제 궁예 이게 태조 왕건의 궁예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 안대를 차고 있던 캐릭터가 있었는데 누구인가? 저가 그게 생각나서 안대를 이제 눈에서 이제 떼었다가 딱 놓으면서 띠용 이러면서 아빠 웃겨주려고 장난을 쳤는데 아버님이 웃음소리가 평소 웃음소리가 아닌 진짜로 생판 모르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목소리도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 소리는 다시 못 들을 것 같은 소리로 하하하 이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이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토요 미스테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봐서 순간적으로 귀신인 것 같아 귀신이다 막 이러면서 장난을 쳤는데 어머니가 빨리 학원 가라고 태권도 학원을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태권도를 갔다가 어머니는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셨어요. 아, 예. 그래서 태권도 학원을 갔다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날이 2002년 월드컵 미국전 할 때였어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집을 딱 왔는데 할머니랑 이제 여러 무속인 분이 같이 집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냐 너 누구냐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도 난 나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장난치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도 똑같은 이제 쌀밥을 주셨는데 아버님이 왜 나는 쌀만 줘? 맨쌀이야 막 이러면서 막 누가 봐도 그냥 밥인데 생쌀만 줬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쌀이냐고 밥이잖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연을 이제 제가 이제 엿들었는데 어른들 말씀하는 엿들었는데 아버님이 택시 그 운행을 하셨잖아요. 그 전날 밤에 부평 공동묘지를 가셨대요. 옛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밤 12시쯤에 그 같이 일하던 형님 한 분이랑 해가지고 둘이서 밤에 공동묘지를 올라갔는데 가서 친구한테 이제 죽은 친구가 거기에 묻혀 있었대요. 공동묘지. 그래서 막 하소연도 하고 내려오시는데 그 시간에 공동묘지에서 이제 올라오는 남자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도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남자가 본인한테 계속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봤는데 다리도 쩔뚝거리고 막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아버님도 그냥 그런가 보다고 내려오고 다음날 됐는데 아버님도 온몸에 힘이 빠지셔가지고 택시 운행도 못하실 정도로 힘이 빠지셔가지고 택시도 그냥 한쪽을 세워놓고
어머니를 불러서 택시 타고 집에 왔던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너 누구냐?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말을 여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구다. 나는 아버님 성함이 김땡땡이잖아요. 땡땡이 친구다. 라고 하셔가지고, 너는 죽지 않았는지 할머니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넌 죽지 않았는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그 친구분이 혼자 가기 너무 외롭다. 같이 가려고 왔다. 같이 좀 보내줘라. 너무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어머니가 거기서 애도 있는 아버지를 데리고 가면 애들은 어떡하냐. 혼자 가라. 보는 걸 보내주겠다. 했더니, 안 된다고, 너무 외롭다고, 막 이렇게 안 나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 가시려고. 그래서 할머니가 구슬 해야겠다. 구슬 해서 다음날에 이제 절로 갔는데, 절에서 구슬 하시는데, 한창 이제 구슬 진행하다가 아버님이 말씀, 이건 추후에 또 들은 이제 아버님 말씀하신 건데, 아버님이 생 닭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 생, 살아있는 닭을 목을 문 다음에 이빨로 물어 뜯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뜯어서 닭피가 다 퍼지고 막 구슬 진행하는데, 아버 막 거기서 이제 데려가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어머니가 막 울면서 안 된다고, 애들 있는 아비를 어딜 데려가냐, 안 된다, 애들 생각을 해라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좋은 걸로 가셨는데, 아버님이 시점에서는 굳이 한창 끝날 때쯤에 갑자기 말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말이 막 달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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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오는 소리가 들려서 그쪽을 쳐다봤는데, 그 장군, 옛날 장군들이 칼도 들고 말도 막 몇 마리씩 끌고 막 와서 막 줄지어서 오길래 저 유심히 봤는데, 뒤에 말 뒤로 이제 사람들도 막 오더래요. 그래서 막 끌려오길래, 아 뭐지, 장수들인가 하고 쳐다봤는데, 그 말 뒤편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귀신이어가지고, 장군들이 귀신들을 잡아서 목에 밧줄을 엮어서 쭉 나열을 시켜서 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장군이 그 아버님 친구한테 너도 뒤에 가서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버님도 이제 알겠다고, 아버님 친구가 알겠다고 이렇게 해서 줄을 딱 섰는데, 장군들이 이제 칼도 막 옛날 그 장수들이 쓰던 칼도 막 들고 와서 막 그렇게 위협적으로 되게 말씀하시고, 그 굿하고 나서는 이제 아버님도 괜찮아지시고 평상시대로 생활하고 계신. 와, 근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 제가 소름이 와, 몇 번 더 나가지고. 와, 근데 그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아버님이 친구분 그 산소를 가신 거잖아요. 네. 거기를 가가지고 친구분이 지금 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늦은 시간에 올라왔던, 다리 쩔룩쩔룩했던, 걸어왔던 그건 지금 아버님도 사람인지 귀신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아버님도 그 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죽었던 친구분이랑 엄청나게 친한 친구였대요. 근데 갑자기 죽으셔서 아버님도 이제 마음 한켠에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날따라 생각나서 올라가셨는데, 그 걸어왔던 사람도 사람인지 망자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친구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얼핏 들었는데 싸우다가 맞아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아,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럼 친구분도 인천 분이시겠네요. 네, 아버님도 인천 사람이라서 아마 인천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버님이 공동묘지를 다녀오시고 그 바로 그 뒤에부터 아버지의 이상 증상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 일이 한 며칠 그러다가 구술을 하게 됐나요? 한 그 증상이 있고 할머님도 오셔서 그 증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 한 이틀, 3일 정도 된 것 같고요. 할머니가 구슬을 한 것도 한 3,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럼 그 이틀 동안 계속 아버님이 계속 이상 소리를 하시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네. 어쩔 때는 아버님 모습이었다가 어쩔 때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증세가 이제 반복되고, 밥을 차려 드려도 왜 생쌀이냐 막 이런 것도 하고, 그 북어라 그러죠, 말린 북어. 그것도 할머니가 그 칠 같은 거였나 뭘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 곳곳에 놔두셨는데, 그것도 다 찾아서 버리라고, 왜 갖다 놓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아버님 뭐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네, 할머니가 다 숨겨두셨는데 그거를 다 다니면서 찾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막 가구 뒤에나 뭐 침대 밑에 막 이렇게 다 숨겨놨고 막 했는데도 다 찾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다행이네요. 아, 사연 이야기 정말 네. 잘 들었습니다. 와, 듣는 도중에 진짜 소름이 몇 번 돋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